안녕하세요. 요가안입니다. 차근차근 요가 자세 튜토리얼 1일차 까마귀 자세 바카아사나 또는 카카아사나입니다. 동작을 먼저 설명합니다. 손가락을 넓게 벌려주세요. 두 발은 모으고 무릎은 벌려서 팔뚝 위에 얹어주세요. 최대한 위쪽으로 끌어올려 봅니다. 무릎이 겨드랑이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, 엉덩이를 높게 들어올리고 시선은 양손 사이 앞쪽 매트를 바라봅니다. 천천히 내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손가락과 내 손바닥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껴보세요. 중심이 잡히면 하체가 가벼워지기 시작할 거예요. 그때 한 발 한 발 들어올려 봅니다. 자세를 보면 내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고 몸 전체를 들어올리고 있죠? 굉장히 어려운 자세입니다. 그래서 손목이 아파요 또는 팔뚝이 아파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손목이 아픈 이유는 내가 이 몸을 들어올릴 전체 충분한 근력이 없기 때문이겠죠. 그러니까 무게가 내 손목에 실리면서 관절이 압박이 되는 거고요. 팔뚝이 아파요라고 하는 이유는 내 코어 근육의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몸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중력을 거슬러서 몸이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 날 텐데 그 힘이 없으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이 무릎으로 꾹 누르고 있는 부위에 힘이 실려요. 그러니까 무릎뼈가 닿아서 멍이 들 수 있습니다. 이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을 살펴보면 이 어깨에 붙어있는 삼각근 그리고 팔뚝의 삼두근 내 갈비뼈의 옆쪽에 붙어있는 전거근 몸통을 끌어올릴 때 쓰이겠죠. 이 골반에 붙어있는 장골근과 대요근 이 근육들이 유연하고 탄력 있어야 몸 전체를 이렇게 무릎을 가까이 가지고 오면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.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이 자세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내 발이 떼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을 떼는데 몸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경우입니다. 자, 발이 떼지지 않는 이유는 내 무게중심이 엉덩이 쪽에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몸이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오겠죠. 내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옆면을 한번 살펴보세요. 이렇게 몸이 앞으로 충분히 가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. 내 손목의 각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. 손목의 각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무게중심이 실려있기 때문에 발을 떼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만약에 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몸이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. 몸이 앞으로 쏠릴 때, 체중이 앞으로 쏠릴 때 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힘은 이 손가락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. 그래서 몸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손가락을 꾹 밀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. 종종 심리적인 이유로 이 자세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. 한 곳만 응시하되 만약에 내가 너무 두렵다 싶으면 앞에다가 쿠션 같은 걸 깔아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제일 좋은 건 넘어지지 않고 하는 방법이겠죠. 자꾸 넘어지다 보면 관절이나 코 다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팔 안쪽에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팔이 바깥으로 벌어지면 힘이 분산되면서 몸이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아요. 팔꿈치 안쪽이 매트 좁은 면을 향하도록 팔을 이렇게 회전시켜주세요.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무릎을 모으고 허벅지 안쪽을 팔로 꽉 조여보세요. 팔꿈치로 그 느낌입니다.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앞쪽을 향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.
자, 이렇게 내 근력과 이 무게의 중심의 이동을 느낄 수 있다면 아마 발을 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유지하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할게요. 자, 몸이 들어 올려졌다면 거기서 최대한 쭉 끌어올리는 코어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. 몸이 무겁게 가라앉지 않도록 최대한 쭉 위쪽으로. 그리고 점점 하다 보면 팔도 점점 펼수 있을 거예요. 같은 이유로 몸이 위로 가벼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 꾹 눌러서 팔뚝에 멍이 들겠죠? 자, 팔뚝이 닿는 게 굉장히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이 허벅지 안쪽을 팔뚝에 얹는 방법도 있습니다. 다리가 팔 바깥쪽에 얹어지겠죠? 마찬가지 천천히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앞쪽으로 발을 하나하나 떼봅니다. 자, 이 동작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이 손목의 각도입니다. 손목이 유연해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죠.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 손과 팔이 90도가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겠죠? 우리가 합장할 때 하는 그 자세처럼요. 그 상태에서 지금 내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손목의 유연성과 함께 이 무게를 잘 지탱해 줄수 있는 근력이 없다면 이 자세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자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면 자세를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은 나의 긴 호흡입니다. 어려우니까 숨을 하고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몸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. 숨을 멈추지 말고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깊고 길게 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손목의 유연성과 상체, 단단한 코어의 힘, 그리고 골반의 유연성까지 이세 가지를 수련할 수 있는 영상을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. 오늘은 이 까마귀 자세를 배웠어요. 암발란스 동작이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기도 하거든요. 언제나 안전하고 즐겁게 수련하시길 바래요.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는 내일 영웅 자세에서 만나요. 나마스테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. 채널을 구독해서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영상도 받아보세요.